일단 홍콩 팬분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콩의 원소감은 어떠신가요? 홍콩에 대한 인상은 어떠신지 여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려운입니다. 홍콩 팬 여러분들. 네. 사실 홍콩 방문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올 때마다 굉장히 새롭고 정말 즐겁고 어떻게 보면 경이로운 경험까지 많이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係，咁其實講翻咧，就係今次都唔係第一次嚟香港㗎啦，已經係啦。咁每一次嚟到香港嘅時候咧，都會覺得就係啊，我哋都好新鮮喎個感覺，同埋亦都覺得非常之開心，同埋好感受到呢個城市嘅活力同埋係即係一個能量喺度嘅。好，咁亦都多謝fans啦。咁跟住第二條問題係啦，就係問翻係啦。 本身咧，黎雲就係擁有一個完美嘅身材同埋一個高顏值啦，亦都有個魔鬼身形啦嚇。咁可唔可以介紹翻今日所穿嘅一個即係著住嘅服裝嘅特色啦，同埋係 FW24年秋冬嘅大熱時裝潮流嘅，探視問題。패션 좋은 외모 그리고 체형을 가지고 계신 것을 잘 알려져 있는데 오늘의 위상 선택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뭐 FW24 시즌을 위한 주요 패션 팁을 추천해 주신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오늘 막상 고 블라블라 컬렉션을 입고 왔는데요. 여름에는 굉장히 럭셔리한 아우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FW24에는 막센코의 아우터를 추천드립니다. 其實而家著住嗰件咧就係一個 Max and Cole 咧今季最新嘅一個叫 collection 啦，咁亦都有一種好華麗嘅感覺喺裏邊嘅，咁所以佢就好想同大家推薦翻，覺得如果係 FW24年嘅話咧，咁就著呢個 Max and Cole 嘅一個外套咧，咁就係非常之啱，即係適合啦。 好，咁跟住下一條問題啦，咁就係平日咧，麗雲都係好俾心機去做運動保持身形嘅，咁其實會唔會話特別注重鍛鍊某一啲部位嘅線條，令到著衫更好睇咧？車廂表之類 위해 운동에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 소스가 알려져 있는데, 혹시 옷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 신체 부위를 집중적으로 운동하시나요? 주로 운동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요. 요새 핏을 위해서는 어깨 운동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其實本身平時都成日做運動嘅，係啦，好中意做運動啦。咁但係如果係真係想襯翻一個外形或者係襯翻一啲時裝嘅話咧，其實要做嘅都係就係做呢個肩膊膊頭嘅運動嘅。好，咁跟住下一條問題啦，就係講翻麗雲咧喺閃亮的西瓜裏邊咧就飾演一個華人士嘅子女啦。 자기는 워터멜론에서 총각 장애인 있는 코다 성형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 음악을 통해 외부 세계에 소통하는 역할을 하셨죠. 그럼 앞으로도 그럼 음악에 대한 발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계획들이 있었는지 논의를 사실 제 지금 다음 드라마에서도 아이돌 역할을 해야 돼서 음악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또 음악을 접해봤는데 너무 즐거워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취미로 음악을 할 것 같습니다. 其實講翻咧就喺下一套嘅，而家準備緊下一套嘅新嘅劇集啦。咁嗰個新劇集裏邊咧，佢係會飾演一個idol嘅。咁當然因為飾演一個idol嘅關係咧，咁亦都會同音樂有關啦。咁其實佢自己都非常之享受唱歌或者音樂嘅，係啦。自己嘅興趣都係唱歌嘅。好，下一條。 下一條問題就係喺過去劇集之中咧，都會有好多同女主角嘅戀愛情節嘅。喺現實之中，喜歡邊一類型嘅女生咧，或者係邊種嘅時尚風格，例如係魅力型啦、啊、純朴型啦、啊，定係運動型嘅。Trend drama에서 많은 그 로맨틱한 스토리를 그대로 주셨는데 실제로 좋아하는 이상형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그리고 어떤 패션 스타일의 이상형인가요? 예를 들면 뭐 화려한 스타일인지, 심플한 스타일인지, 스포츠 스타일인지 등등. 저는 일단 좀 심플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고요. 캐주얼한 스타일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어른한테 잘하고 이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여성분이 저는 이상형입니다.
本身就講翻啦，如果係話衣着做嚟嗰方面，就自己中意係可能係女生係會誒著得 casual 少少啊，或者係一啲簡約風為主嘅。咁同埋佢自己都會覺得咧，如果譬如話啊誒理想型嘅條件就係話啊，可能啊女生係如果係能夠做嘢嘅時候好集中啊，咁啲都會散發出佢嘅光芒喺度，咁佢自己就會好微求嘅覺得。好，咁跟住下一條問題就係話啊，知道咧，為你係對食物方面都有研究，亦都中意試一啲新嘢嘅喎。 볼 때마다 항상 빼놓지 않고 먹는 음식인 하가우와 완탕면 이 먹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其實每次嚟到香港嘅時候，你一定會食嘅嘢咧，就係蝦餃同埋雲吞麵嘅。새우 좋아하시나요? 새우 너무 좋아합니다. 因為本身好中意食蝦，蝦餃同埋雲吞麵都有。好，咁跟住下一條問題就係，本身咧麗雲都係一個愛貓之人，貓奴嚟嘅喎。咁佢個 IG 頭像咧都用咗只貓就知道啦，嗰只貓。咁其實據講咧，佢個貓即係佢只貓嘅名就叫曾守。咁可唔可以分享一下呢個名嘅來由咧 ？Instagram profile 사진에서 김옥고양이를 키우시는 것으로 보여요. 고양이 이름이 장수와 관련된 있다는 말이 있는데 그 이 일단 고양이 음식 이름으로 지으면 좋다는 이야기를 음식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동이라고 지은 거예요. 우동이. 係啦, 咁其實講翻咧就係話佢而家咧就係嗰只貓咧係啦，本身係啦，因為佢諗翻下就係覺得都係用一啲飲食嚟到去幫佢只貓除病。 咁所以咧，而家佢只貓個名咧，佢就幫佢改咗做烏冬嘅，因為佢覺得用野食嚟命名稱呼係比較合適啲、得意啲。好，咁仲有一條問題啦。咁完成今次旅程之後，將會開始乜嘢工作計劃咧？이번이 저는 지금 드라마 나미브 나미브라는 작품을 찍고 있고요. 홍콩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대로. 다시 작품을 찍는 것에 열중할 것 같습니다. 其實而家已經係拍緊另一套新劇啦，咁亦都好努力咁去即係拍攝中啦，咁所以佢都會非常之努力，係啦，係好集中去拍劇，而家呢個階段工作就係咁樣。